매너 치등을 준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자, 직각 주차할 때 이 클러치를 되게 이 조절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직각 주차할 때 어떻게 하면 차를 쉽게 컨트롤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할 때 이제 일단 넣고 주차를 들어갈 건데, 자, 발을 내려놔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클러치를 천천히 들었으면 동력이 연결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주차장을 들어갈 때 속도를 줄여야 돼,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클러치로 먼저 동력을 끊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자, 동력을 끊은 상태에요. 자,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끊어지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이 좀 속도가 완전히 줄어서 동력이 없어졌다. 그럼 동력을 약간 또 연결시켜주고 다시 클러치를 밟아요.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을 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쓰시면, 살살살살 쓰시면 차를 부드럽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동력이 없죠? 동력 연결, 자, 말 그대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달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로 깔짝깔짝.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브레이크. 우리 자전거로 따지면 내리막 내려가실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죠? 페달을 안 돌리잖아요. 그리고 페달 위에 발을 가만히 얹은 상태에서 내리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만 탁탁탁 쓰시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그럼 여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력은 끊어, 동력은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주차를 하는 방법. 그러면 주차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동력을 안 끊고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멈췄다가 안 꺾어도 이렇게 동력만 잘 끊어주면 부드럽게 내가 컨트롤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브레이크 안 써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클러치만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동력 끊어, 동력 연결. 그죠? 자, 동력. 이제는 반 클러치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렇게 클러치만 한 30% 40%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필요한 만큼만 동력을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클러치를 자, 보시면 요만큼 뗐어요. 요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깔짝깔짝. 자, 보이세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하고 브레이크를 깔짝깔짝 쓰시면 차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동력을 연결하고 끊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방크 동력을 30%만 주고 브레이크로 깔짝깔짝 깔짝깔짝 깔짝깔짝.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짝깔짝. 그리고 전치고 풀고 깔짝깔짝 깔짝깔짝. 자, 깔짝깔짝. 이번에는 동력만 끊어. 자, 연결해 끊어, 연결해 끊어, 연결해 끊어. 요거는 유턴이나 우회전할 때 많이 쓰겠죠. 동력 연결해 끊어, 동력 연결해 끊어, 동력 연결해 끊어. 이런 식으로 안전해지면 다 동력을 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차도 말 타시는 분들이 왜 말 타냐면, 자, 이 트럭은 후륜구동이에요. 뒷바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동력을 연결하면 뒷바퀴가 움직이고, 이거는 앞바퀴의 브레이크예요. 풋브레이크는 뒷바퀴가 계속 돌아가면서 브레이크를 자꾸 쓰니까 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가 너무 많이 들리면 말 타니까, 야, 동력을 나는 한 20%에 30%만 주고 브레이크로 깔짝깔짝 하시면 차를 부드럽게, 보시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부드럽게. 자, 일부러 뒤꿈치 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왼발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자, 왼발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차 어렵지 않아요. 이걸 자꾸 왼발이 자꾸 밀리니까 그렇죠. 왼발을 밀리지 마십시오. 왼발은 밀리면 안 됩니다. 자, 밀리지 말고, 이렇게. 몸에 긴장을 푸시고, 자꾸 몸에 긴장이 들어가면 더 차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아셨죠? 이상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